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권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정치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 대표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지 일주일이 이제 조금 넘었는데 취임 초기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 대단히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탈한 방식으로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위주로 해서 굉장히 강단 있고 결단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사들 파업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들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한정의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의사들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민주당 당내 불만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갔다는 점. 그거 이낙연 대표로서 가장 큰 성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2차 추경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 기재부에서는 최초에 한 4조 정도를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약 7조 5천억 정도로 규모를 조금 늘려 잡으면서 대신에 선별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도층, 보수층에까지 안정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 매김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읽히고 있고요. 다만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더 노력해야 될 점은 당내의 어떤 새 결집의 과정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빨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점은 추후에 이제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좀 더 보완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재난지원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당정청에서는 선별 지급에 이제 가닥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대해서 계속 SNS를 통해서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이 같은 그 이 대표를 향한 대립각 이게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일단 이제 본인의 확고한 철학이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효과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낙연 당대표에 대비해서 대권주자로서의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인 대립점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재명 지사의 그런 발언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와 같은 주장은 포퓰리즘이 너무 강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소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어떤 여론 주도층에게는 조금 좀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하고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선명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차별화를 계속 유지할 걸로 보시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상당수의 정책에서 그런 대립각을 세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 보도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봤는데 이게 계속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통역병 의혹까지 뭐 청탁 의혹까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이제 그 사실은 이 녹취록이 이제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녹취록에 보면 다양한 내용의 어떤 이제 청탁과 관련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사실은 제 객관적인 제 3자가 볼 때는 그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들의 대화 내용이 그렇게 거짓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추미애 장관의 본인 스스로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그와 같은 어떤 태도나 자세 그리고 과거의 이런 문제들이 정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데 과연 누구 주도하에 매듭을 지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이낙연 당대표의 첫 번째 어떤 결단이자 뭐랄까 실현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가 특검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실제 이제 뭐 김종인 뭐 위원장이 특검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검사에 대해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검찰총장을 통해서 일반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본인의 보좌관이었던 사람
또는 법무부 장관 본인의 아들에 관한 문제니까 현재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2조 2항에 보면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요청을 하고 이건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나 또 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